건강한 좌절을 잘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을 건강하게 겪고 가야 되는 좌절은 겪으면서 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힘을 길러줘서 정서적 감내력이 늘어나야 합니다. 몇 개월 후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 아이에 맞게 7세가 할수 있는 거는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가 해줘서 아마 네가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거야. 근데 실수해도 괜찮아. 처음부터 다 잘할 필요는 없어. 부끄러운 일도 생겨. 창피해하지 마. 네, 딛고 가보자.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도록 하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나다 먹을 걸? 똥돼지. 예니, 엄마가 예전에 얘기한 거 알지? 응. 예니는 뭐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소리 지르지 마. 응, 맞아. 와우.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 또뭐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어떤 어린이가 돼? 하나는 이제 뇌 혈관 검사를 한 거고 하나는 뇌 검사 자체를 한 거예요. 옆에 있어? 괜찮아? 우선 지금은 그러니까 애은이에 맞춰서 저런 게안 생기도록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애은이 주로 하기 싫을 때, 속상할 때, 짜증날 때 많이 울잖아. 그렇게 되면 애은이 막 너무 울면은 어떻게 돼, 애은이? 손이 잘. 그치.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러려면? 맞아. 그래도 운다고 포기하는 건안 되잖아. 할 수 있지? 응, 균이 다 할 수 있지. 응? 용감한 어린이가 돼야 돼. 알았죠? 진짜 진짜 기억해야 돼, 예나. 착하다, 예린이 잘하네. 알았지? 진짜야, 이거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와, 진짜 잘했어! 목소리 크게 내는 연습을 해보자. 우리 예은이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오, 너무 잘한다. 화이팅! 한 번 더. 나는 최고다. 공룡! 나는 최고다. 우와, 우리 예은이 최고.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예은입니다. 앞으로 저는 배려를 잘하는 사람. 배려를 잘하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저 앞에 나가서 서서 할수 있겠어요? 최고. 졸라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서 앉아 있을게. 그리고 선생님 도와줄게. 고. 선생님은 여기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예은입니다. 앞으로 저는 배려하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잘했어요. 우리 예은이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저는 7살이고요. 오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예은이에요. 예쁜 엄마랑 오래오래 살고 있죠. 자, 오늘은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아, 알았다. 깨가지고. 머리 있는 걸 뭐 어떻게? 이렇게. 수그리.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나 글씨 모른다니까. 네가 알려고 해봐, 그냥. 아, 몰라. 글씨 모르. 몰라서 너무 어려워? 할미 맞춘 정답! 아, 할미가 먼저 했네. 리을. 딩동댕. 할미가 봐도 리을이었어. 그렇지, 다리 여기다 놔.
박선아 할 때 비읍. 딩동댕 아이비. 뭐게요? 기읍. 딩동댕. 점이 있으면 치읓. 어? 어. 정답. 디귿. 딩동댕. 와, 아싸. 나 맞췄다. 아싸. 혜원이 맞췄다. 잘하는구만, 예은아. 아가 됐으니까 이건 아빠가 되겠지. 어머어머, 손까지 씻고. 오늘은 제가 선생님입니다. 알았죠? 네. 네, 할머니 아니에요. 1교시는 그림 시간이에요. 급식 시간, 간식 시간이에요.